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릴레이 미션 생존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미호님이 와가지고 미호님이 라테를 골랐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리TV 보슨 라테 빠밤 우리 멤버 우와. 라테입니다. 라테 반가워. 안녕. 할로 이번에 할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엄청 조회수를 1만을 달성하고 지금 미쳤죠. 자 이렇게 라테를 데리고 왔고 오늘 라테 미션 그리고 제 미션을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아 맞아 그리고 저번에 제 미션이었던 미션 구독자 2만 대기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미션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달성할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만 한번 달성해보자.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줘요. 오늘 미션 일단 제 미션부터 읽어드릴게요. 나의 미션은 상민상호님 미션 개구마로 디에드 버리기 보상 8세대 전설. 오 아 근데 현재 리포지드에는 8세대 전설이 추가가 아직 안 되었어요. 자시안 자마젠테가 아직 추가가 안 됐고 무한다이노도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8세대가 아닌 7세대를 받도록 할게요. 7세대 전설 중에 한 마리. 그리고 두 번째 미션 강태웅님 미션 포켓몬 이름 정해주기 보상 원하는 볼 20개 망나뇽 한 마리. 자 이렇게 미션이고요. 라테 오늘 라테 미션이 대박이에요. 어? 이 미션을 내가 정했는데 라테야 기대해. 어? 엄청 좋아. 아 진짜요? 개꿀 빠는 건가? 자 미션 읽어줄게. 불도경님 미션 돌 20개 캐기 보상 마소볼 1개. 오오 오, 좋지? 오 네. 오 자 두 번째 미션 잘 들어. 음흠. 용킹 DK님 미션 애교 부리기 보상 가라르 프리저. 라테야 아직 깃박이 일러. 자 그래서 내가 이 미션을 읽고 이 미션을 정한 다음에 대사를 정했어. 대사를 내가 가져왔어. 이게 네이버에 치니까 나오더라고. 대사가 나빴어 나빴어 이따만큼 나빴어. 난 못하겠다. 라테야 라테야 어디가 라테야. 라테 게임 떠났대. 라테 들어와. 자 라테 참여했고 라테야 이 대사를 읽으면 돼. 야 이거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해도 되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해주길 바래. 자 이렇게 너의 미션을 줄게. 아, 두 번째 미션은 오늘 안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해주길 바래. 근데 닉네임 기억한다. 닉네임 기억한대. 닉네임. 아 겁나 웃겨. 아 여러분 제가 녹화하면서 이렇게 크게 웃었던 적이 없었죠. 아 너무 행복해. 일단은 제 미션인 개구마로 디에드 버리기는 이따가 할게요.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강태훈님 미션 포켓몬 이름 정해주기 원하는 볼 20개 망나뇽 한 마리죠. 포켓몬 이름을 정하면 된다. 뭐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리온의 장면 센스. 그래 한번 보자. 내 장면 센스 한번 보여줄게. 가이오가 파란색이잖아. 오큐. 어? 어? 오큐 오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아니야 처음 듣잖아. 오큐 망나뇽은 여러분 망나뇽은 달라뇽 저희 팬 애칭이죠. 달라뇽 우리 여러분을 뜻하죠. 자 리자몽은 조금 망나뇽의 삐쩍 마른 좀 멋있는 그런 거잖아. 좀 둘 닮았잖아. 망나뇽이나 리자몽이랑 닮았잖아. 그래가지고 리자몽은 짬나뇽. 네? 아니야? 좀 더 멋있는데 짬나뇽? 짬나뇽. 야 여기까지 괜찮아. 야 나 세 개 정말 잘 지은 것 같아. 카푸 꾹꾹꾹 노란색. 근데 카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설 중에 되게 좋아하는 포켓몬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구독. 옛날에 똑같은 이름이 있지 않았나. 맞네. 시즌 4였나? 시즌 3였나? 음흠. 아 시즌 3 때 맞아. 똑같은 이름이 있었긴 했는데 구독이라고 있었는데 구독. 야 내가 구독 되게 좋아하거든. 디에드 얘는 어제 버릴 거니까 안 바꿀게요. 롱스톤 이름도 바꿔줘야지. 돌뱀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벌써 나는 미션을 하나 달성. 원하는 볼 20개 망나뇽 한 마리. 원하는 볼 20개인데 마스터볼이랑 팔팔포크볼을 20개로 가져가면 조금 밸런스 붕괴죠. 그래서 저는 마스터볼을 하나만 가져가고 나머지 19개는 하이퍼볼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망나뇽 한 마리는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챙겨가지 않고 망나뇽 이 친구 달라뇽을 이로치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상 좀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션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법을 하나, 그리고 하이퍼볼 19개, 그리고 달란용을 1호치. 근데 좀 더 못생겨진 1호치 망나뇽이 되었습니다. 달란용. 와사비다, 와사비. 와사비 망나뇽 나쁘지 않네. 자, 이제 이러면 나머지 미션 하나밖에 없죠? 근데 라테야. 야? 시청자분들은 너의 애교를 되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일단은 너 돌 20개 먼저 캘까? 좋습니다. 야, 그거 힘든 건데. 돌 20개 캐는 거 내가 해봤거든? 되게 힘들어. 벌써 팔이. 아이. 아유, 하나, 와, 둘, 셋,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우, 네 개, 아유, 힘들어. 다섯 개, 여섯 개, 아유. 일곱 개, 여덟 개, 아우, 아홉 개, 열 개, 좀 쉬었다 할까? 좀 쉬었다. 조금 쉬었다 하자. 아유, 열 개나 캤네. 오케이. 아, 힘들다. 아, 그래. 난 좀 야생으로 나가줄게요. 보자. 1킬에 이제 좋은 애가 나와도 굳이 잡을 애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저는 디에드랑 개굴반장을 버려야 되는 상황. 그러면 좀 적당한 포켓몬으로 한 마리 더 잡고 싶은데, 좋은 전설 한 마리 딱 나와주면 좋은데, 뭐 게노세크트라든가, 1킬에 나오는 게노세크트라든가. 아, 레쿠자도 나오지. 레쿠자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치? 화력도 좀 빡 쓰고. 아주 빡 쓰고. 근데 라테야, 애교는? 아직이야?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젠가 하도록. 오케이. 너는 그 미션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해야 돼. 왜냐?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 살려주세요. 너 꼭 해야 돼. 라테가 미션을 언제 할지 몰라요. 이거 뛰어넘게 하다가 못 볼 수도 있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오, 레쿠자. 오, 뭐야, 지라치 같이 나왔다고? 뭐야? 지라치? 야, 지라치는 너 좋아하잖아. 네, 귀여운데. 지라치 찾아봐. 난 저 레쿠자 잡을게. 나는 일단은 이 레쿠자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오, 레쿠자 진짜 뜨네? 이게 뜬다고? 나 스프랑률 그대로인데? 와우. 잠시만, 레쿠자 여기로 올 때 불을 딱 던져서 잡자. 하나, 둘, 셋, 하! 아, 안 돼! 하! 안 돼! 오, 싸움 걸었다. 아싸, 레쿠자. 오, 가방, 볼, 마스볼. 잡자. 야, 근데 지라치는 왜 뜨냐? 그니까요. 오, 나 지라치 뜨는 건 처음 봐. 어디 뜬 거지? 지라치 찾아봐. 지라치가 엄청 쪼꼬매가지고 찾기 힘들 거야. 지라치가 원래 1킬에 나오나? 지라치다. 오! 레벨 70. 근데 내가 볼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야. 아니다. 라테야, 너 보상. 볼 20개 캐면 마스볼이지? 오, 저도. 빨리 10개 더 캐, 10개.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아홉, 스물. 오, 마스볼을 지급하도록 할게요. 라테한테 마스볼을 지급을 했고요. 마스볼 바로 쓸 거야, 혹시? 바로 써야죠. 안 써도 돼. 아니야, 나는 바로 쓰겠어. 우리 귀여운 지라치를 잡기 위해서라면. 오케이, 그러면 지라치 잡아주세요. 와라! 오, 지라치 잡았습니다. 오, 귀여워. 지금 그러면 가이오가 지라치, 그리고 셰미 있는 거야? 음흠. 오,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귀엽다. 이제 가라르 프리저 추가해야겠지? 그치? 굳이 해야 되나? 아니야, 해야 돼. 그치? 그치, 해야 돼. 그럼, 해야지. 일단은 그래도 라테가 미션을 하나 성공했기 때문에 저도 이 남은 미션을 하나 더 성공을 해주도록 할게요. 개구마로 디에드 버리기. 일단 마을로 넘어가자. 마을로 넘어왔고요. 내 집이 어디였지? 내 집이 여기였나? 자, 여기 있다. PC. 디에드랑 개굴반장 버리면 되는 거죠. 디에드 잘 가. 개굴반장 잘 가. 놓아주겠습니까? 예! 이 두 마리 다 풀어줬고요. 모노도 이 친구도 풀어주자. 리오로 얘도 풀어줄게요. 좋아.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나는 미션 성공. 8세대 전설이지만 8세대는 아직 리포지드에 추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7세대의 포켓몬인 나는 루나라를 챙겨가도록 할게요. 미션 보상을 받았습니다. 미션 보상 루나라. 이 친구를 받았지만 나는 여기 중에 포켓몬을 누굴 뺄 거냐? 리자몽을 뺄게요. 리자몽을 빼고 루나라를 봐주도록 할게요. 아, 리자몽이 아니라 짠나뇽이죠. 루나라 이름도 바꿔줘야겠다. 루나라. 날개 큰 파란 나방. 오, 잔명 센스 미쳤다. 좋아. 근데 라테야, 으흠. 벌써 녹화 시간이 40분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인데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 그 시간이 온 건가? 자, 그 전에 너의 애교를 듣기 전에 라테TV 소개할 시간 10초 줄게. 준비, 시작! 라테TV 재밌습니다. 가끔 시간 나면 놀러와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뭐야, 이거 10초 긴가 봐. 아니, 애들 할 말 다 하네. 미호님도 그렇고 이거 애들 할 말 다 하네. 앞으로는 5초로 줄여야겠어. 안 되겠어. 앞으로는 5초로 줄일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라테TV 많이 놀러가 주시고, 라테TV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라테TV 넘어가서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줘요. 그리고 자, 대망의 라테TV 애교! 안 돼. 애교 한번 해줄래? 좋아요, 갑니다. 오! 심호흡하고!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난 조용히 있을게. 나빴도, 나빴도. 이따만큼 나빴도. 얼마만큼 나빴게? 하늘만큼, 땅만큼 나빴도. 그러니까 사죄해. 그리고, 나 여기 다쳤도. 아팠도, 아팠도. 여기, 여기 아팠도. 얼마만큼 아팠게? 하늘만큼, 땅만큼 아팠도. 그러니까 여기 호해줘. 아! 저주할 거야, 미션 본 사람! 나갔어. 미쳤겠다. 와, 라디오 나갔다. 여러분,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 아, 맞죠, 라디야. 다음 사람 안 정했어 아직. 아, 맞다. 누구 정할 거야? 저랑 미호님만큼 귀엽고 깜찍한 바로 지향입니다. 오, 지향. 하긴 하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수고했어. 자, 그러면 다음은 지향님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